Live and Grow. 건강한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다움을 발견하는 집. 코리빙 하우스 맹그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맹그로브 신촌점의 투어를 안내할 호스트 김은혜입니다. 맹그로브 신촌은 맹그로브의 네 번째 플래그십 코리빙 하우스인데요. 경의선 숲길에 인접해 있어 활기찬 도시의 인프라와 신촌역 보도 3분 거리에 위치해서 교통의 장점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투어를 떠나보실까요? 맹그로브 신촌 지점에는 총 두 개의 출입문이 있는데요. 1, 2층 상가와 맹그로브 야드를 지나는 출입문 한 곳,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멤버 전용 출입문이 있습니다. 모든 출입을 지나실 때에는 맹그로브 키카드와 QR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세대별 우편함이 함께 마련되어 있고요. 모든 택배는 당연히 개실 앞까지 배송이 가능하지만 만일을 위하여 무인 택배함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15층에는 맹그로브의 얼굴, 커뮤니티 데스크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커뮤니티 데스크에서는 커뮤니티 매니저에게 입주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투어와 방문 상담을 희망하실 때에는 맹그로브 홈페이지 내 북 버튼을 통해 예약해주세요. 이곳 15층 라운지는 맹그로브 멤버라면 언제든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유와 휴식을 느끼실 수 있는 시티뷰의 야외 테라스 공간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자유로운 업무와 스터디가 가능한 24시간 워크스테이션과 소모임과 미팅이 가능한 예약형 미팅룸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맹그로브 신촌의 가장 큰 차별점은 개인 공간 내에 독립된 주방과 욕실을 갖추었다는 점인데요. 개인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이용하면서 기존 코리빙의 장점도 함께 누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맹그로브 신촌 지점은 다양한 형태의 룸 타입을 갖추고 있는데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에 맞추어서 다양한 선택지에서 한 가지 취향을 골라보세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공간은 1인실 싱글 코지 룸입니다. 들어서면 전자레인지 하이라이트, 냉장고와 세탁기를 갖춘 주방이 바로 위치해 있고요. 벽면이 침대를 감싸는 구조로 베드헤드와 수납 역할을 동시에 해주는 아늑한 형태의 룸입니다. 세면대와 욕실이 분리되어 있는 점도 싱글 코지룸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1인실 싱글 스탠다드 룸입니다. 주방의 형태는 앞서 소개한 싱글 코지룸과 동일하지만 세면대와 욕실이 가까이 위치해 공간의 효율성과 동선이 더 편리한 룸입니다. 침대도 보시는 바와 같이 창가에 위치해 있어 조금 더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소개해드릴 1인실 싱글 디럭스 룸입니다. 앞서 소개한 싱글 코지, 싱글 스탠다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분리된 주방인데요. 또 넉넉한 수납 시설을 갖추어 보다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세면대와 욕실 주방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침실과 분리된 쾌적한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3인실 트리오 룸인데요. 룸메이트 3명이 개인 공간을 별도로 사용하되 하나의 주방과 욕실을 쉐어하는 형태입니다. 개인 공간을 앞서 소개해드린 1인실과 동일하게 책상, 의자, 침대, 옷장, 수납장을 비롯하여 시스템 에어컨을 모두 개별적으로 갖추었고요. 바쁜 아침 3명의 룸메이트가 보다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욕실, 변기, 세면대 모두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개인 공간마다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어 프라이버시도 확실하게 보장해줍니다. 맹그로브 신촌은 두 개의 층을 하나로 합쳐 구성된 다양한 공용 공간들이 있습니다. 홀수층마다 개성 있는 다양한 공용 공간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맹그로브 멤버가 되신다면 이런 공용 공간들을 이용하시는 재미가 쏠쏠하실 것 같네요. 그럼 주요 공용 공간들을 안내해드릴게요. 3층은 다이너 앤 스토어입니다. 간단한 간식과 배달 음식을 즐기실 수 있는 다이닝 존과 생필품과 맹그로브 굿즈를 판매하고 있는 컨비니언스 스토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층은 다양한 업무가 가능한 예약형 프라이빗 워크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인실부터 1인실까지 용도에 맞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맹그로브 전용 멤버 앱을 통해서 이용해보세요. 7층은 시네마 라운지입니다. 높은 층으로 이루어진 계단형 라운지에서는 탁 트인 창을 바라보며 휴식을 즐기실 수 있고요. 카드키 태그 후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커다란 스크린과 풍부한 사운드의 영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크롬캐스트 연결이 가능해서 나만의 계정으로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즐겨보세요.
더 안쪽으로 이동하시면 팝콘 등 간단한 조리가 가능한 팬트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9층 릴렉스룸은 프라이빗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예약형 명상 요가룸입니다. 이렇게 거울로 구성되어 있어서 프라이빗하게 홈트레이닝을 즐기실 수 있겠죠? 높은 층고로 개방감 있고 밝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맹그로브 신촌 개인 공간에는 독립된 주방을 갖추고 있는데요. 11층에도 여럿이 모여서 모임과 식사를 나누실 수 있는 예약형 키친, 소셜 키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오픈형으로 공용 주방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주말 저녁 시간대에는 예약형으로 친구분들과 함께 프라이빗하게 룸파티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13층은 라이브러리입니다. 영감과 울림을 주는 큐레이션 서가로 이루어진 이 공간은 많은 맹그로브 멤버분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한데요. 감각적인 포스터와 편안한 라운지 체어가 마련되어 있어 저도 이 공간에 오면은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나고 들더라고요. 최상층, 16층은 다양한 전문 운동기구를 갖춘 멤버 전용 피트니스룸, 플렉스룸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방이 창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보다 쾌적하게 운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투어는 어떠셨나요? 맹그로브 신촌 16층 건물 내에 독립된 개인 공간과 다양한 공용 공간들을 만나보셨는데요. 맹그로브 멤버라면 이 모든 시설적인 혜택은 물론 맹그로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맹그로브 소셜클럽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맹그로브 신촌점이 더 궁금하시다면 저희 홈페이지 내에서 투어 예약을 신청해보세요. 그럼 호스트 김은혜였습니다. 맹그로브에서 만나요.